푸른 능선이 파란 하늘과 맞닿은 단양군 가곡면. 이곳의 작은 마을에 소문난 대식구가 살고 있다. 마당에 들어서자 꼬리치며 반겨주는 백구. 집안 곳곳에 나른하게 누워있는 고양이들. 오양간을 지키고 있는 소 네 마리까지. 이 녀석들에게 마당을 내어주고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. 맨날 양발 뭐 다 챙겨야 돼. 일할 때. 이 여자가 뭐야 의무가 응? 이런 거 남자 챙겨주고 하는 거지 뭘 이게 여자가 이게 그렇게 어? 아이 시끄러.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야 알아? 아이 시끄럽다고. 뭐 시끄러워 맞지?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야. 아이 세월 따라 사는 거야. 옛날에 큰 소리도 못 쳤어. 옛날에 그러지 지금은 여자가 큰 소리 더 치고 살아. 아버님 큰일 날 말씀하시는데. 그러니까 큰일 나지. 나이 먹으면 지금 아이 그래도 지금 저기, 남자가 먼저 왕이지 뭐지. 헛소리 하다 어디 가서 맞지 말고. 헛소리하다 맞아요? 네, 그럼요. 나한테 맞지 뭐. 늙어서 밥도 못 얻어 먹으려고 딴소리 하고. 시대를 역행하는 간큰 남자 수만 할배.